마음에 기도하는 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것은 다른 모든 진리들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진리이다.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포착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계실 것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다.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을 집으로 삼으실 때 그 건축 과정이 당신에게는 혼란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울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혼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술지라도 다시 지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 청사진대로 공사를 하려면 당신의 무엇인가를 부수고 다시 지으셔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당신은 언제나 진행 중인 일이 된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조지 맥도날드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오신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배수로를 정비하시고 지붕 세는 곳을 막으신다.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신다. 당신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곧 집을 허물기 시작하신다. 당신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집을 허물기 시작하신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설명을 하자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새로운 건물 한 동을 내신다. 저쪽에 별도의 층을 추가로 마련하신다. 높은 탑을 올리신다. 넓은 안뜰을 만드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신분에 맞는 작은 오두막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궐을 건축하고 계신다. 그곳에 친히 오시어 그 안에서 살려고 하시기 때문이다.